안녕하세요. 봄수공방의 봄수예요. 오늘 영상은 청바지에 많이 쓰이는 흔들 단추, 청바지 단추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기계 없이 달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송곳이 필요하고요. 망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흔들 단추는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 세트예요. 모처럼 생긴 게 있고요. 위에 단추, 요거는 많이 보셨죠?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원하시는 위치에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송곳으로 뚫어주세요. 반대편에도 한번 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송곳처럼 생겨있는 밑에 단추를 위쪽에 꼬아주세요. 윗부분에 있는 이 단추를 위쪽에 꼽아주시고, 평평한 곳이나 이런 곳에 놔두셔서 한쪽이 기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망치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청 자켓이나 청바지에 사용되었던 단추가 달아졌어요. 기계 없이 달았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기계 없이도 단추를 달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봄수는 다음 영상에서 보고, 봄수의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언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봄수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